뭐야? 채널? 네. 한 바가지 싸들고 오신. 어, 왜 주방에 안 갖다 놓고 거실에. 비닐을. 어, 뭐 하시지? 고춧가루가 다 튀어가지고 옷을 버려가지고. 아이고, 앞치마를 이제. 와, 진짜 설마? 진짜 어, 약간 김장 느낌? 아, 정말? 자, 집에서? 아, 설마? 무생채. 무생채. 야, 무생채를. 김장 담그는 남자였구나. 아, 김치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저 그것도 봤어요. 일본 공연 끝나고 밤에 깍두기 만들었다고 SNS에 올리시고. 맞아요. 쉬는 날에 집에서 무생채 하는 슈퍼스타. 아, 해외 많이 가셔가지고 쉬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시는 거야. 아. K 부지런. 아, 진짜 K 부지런. 대단합니다. 물을 다듬자. 저 껍질 왜 손질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저는 껍질이 없는 게 훨씬. 아, 와, 오케이, 오케이. 무껍질이 조금 질기긴 하죠. 와. 무 세 개만 한번 해볼까? 무가 커가지고. 아니, 얘 네 개 가. 자, 한 개 더. 무 네 개나 하시는 거예요? 딱 네 개야. 오케이, 껍질 다 먹였어. 아, 근데 이거 칼질이 정말 힘든데, 무생채는. 아유, 시원시원해. 오! 오! 저런 거 어려워요, 진짜. 아니, 보통 장비 쓰는데. 오! 손으로. 손맛이에요, 손맛이. 손맛이에요. 직접 다 하네. 와, 이게 일이야. 밑자국 하는 게. 너무 잘하신다. 깜짝 놀랐다, 진짜. 오, 진짜 손질을. 어, 나 이거 너무 고맙다. 왜, 왜? 빠르게 재생해주셔서. 어. 중간에 편집되면 누구 남이 해주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리얼로 다 한 거예요, 리얼로 다 한 거야. 벌써 양이 이래. 엄청 쌓였다, 야. 도대체 몇 인분을 만들려고? 예를 들면 1kg짜리가 뭐 네. 3개 정도면 한 4집이 2,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네. 야, 몇 킬로에 몇 집이 며칠 먹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판단이 되는 거, 다 판단이 되는 거.